박민철 선생님께서 국어 과목의 1등 강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 알게 되었고 수업에 대해 조사해 보았을 때 체계적이고 풍부한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은 강기분 강의는 국어 풀이체계의 기본을 정립하고 지문을 잘 읽는 방법을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기분 강의는 최근 기출의 답 근거, 지문 구조, 사고 과정을 분석하면서 평가원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강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모의고사를 응시한 직후 선생님께 해설과 제 풀이 과정을 비교하면서 제가 무엇을 놓쳤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기분 강의가 제 국어 공부 풀이체계에 근본적인 틀을 깔아주어서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강의들은 밀리지 않기 위하여 꾸준히 들었으며 가끔 국어를 풀며 지문이 잘 읽히지 않거나 답 근거를 찾는 풀이 과정이 헤맨다고 느꼈을 때 강기분과 세기분 교재를 읽으면서 제 풀이체계를 바로잡곤 했습니다.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에게 강기분 강의를 추천하고 싶고 어느 정도 풀이체계가 정립된 후에는 세기분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법칙부터 시작해서 이를 토대로 점차 세부적인 방식을 쌓아나가는 탄탄한 강의 커리큘럼 덕분에 어렵지 않게 국어 실력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모든 지문이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국어 공부를 할 때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문을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민철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갈 것이라면 저는 강기분 강의부터 차근차근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상 붙여읽기라는 근본적인 법칙을 강조하셔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저절로 제가 체화가 된 것 같고 모든 지문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철 선생님의 엔젤을 찾아보다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 공부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고 강민철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강민철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인강민철을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강민철은 강민철 선생님께서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시며 지문들을 직접 선별한 엔젤이고 저는 강민철 선생님 강의를 통해 정립한 풀이체계를 실전에 적용하는 노력을 하면서 체계를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강민철을 풀면서 자신이 정립한 국어 풀이체계를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이에 따라 방식의 문제점을 찾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계속 점검해 나가며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어의 필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강민철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던 친구들도 모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을 보며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자 했습니다. 커리큘럼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모두 완강하는데 벅찰 수는 있지만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모두들 힘내서 최대한 끝까지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만큼 선생님 또한 충분한 행복을 누리셨으면 합니다.